여기는 이제 무슨 태국 반찬 가게? 어 그런 데더라고. 거기서 이제 배달을 하더라고요. 일단 식기 전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고. 이게 이제 공심채 볶음, 그리고 이쪽에 묵그릇. 자 맛을 봐야겠지? 어 맛있네. 아 이게 뭐냐면 그 고기 기름 같은 거에 야채를 볶은 거야. 이 야채를 약간 매콤하고 그리고 감칠맛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식감이 되게 뛰어나. 아삭아삭한데 이 질기지 않고 아삭아삭한 정도로 이제 볶아줬고. 그러니까 약간 야채 볶음인데 고기 맛이 나는 야채 볶음? 그런 느낌? 아삭아삭하고. 아,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방금도 말했지만 약간 감칠맛 나는 고기 기름 소스에 볶은 이제 이런 아삭한 야채. 근데 이제 질기지 않고. 소스가 맛있네. 맛있는 소스와 이 잘 볶아진 이 야채. 개인적으로는 이 식감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야채를 먹고 있지만 고기를 먹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긴 좀 매콤하게 해주네. 원래 매콤한가? 맛있다. 맛있어. 이건 이제 묵그릇이라는 건데 약간 베트남 탕수육 같은 느낌? 그냥 먹어보자 일단. 듣기로는 삼겹살 튀김이라던데?
근데 딱딱하게 씹히는 건 뭐지? 뼈는 아니고 껍데기 같은데? 여기다 찍어보자. 근데 묵그럽은 약간 별로다. 맛은 있는데 이거 먹느니 그냥 탕수육이 더 난 것 같아. 사실 이제 공심채 먹으려고 배달 이제 그 비용 채우려고 이제 산 거라. 아. 이 공심채가 정말 맛있습니다. 되게 질겨 보이잖아. 안지 그렇게 질기지 않아. 국물이 맛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야. 맛있는 소스에 볶은 야채 볶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좋은 밸런스야. 맛있네. 공심채 맵냐고? 살짝 매콤해. 고추가 들어있거든. 엄청 맵진 않아.
그래서 어제 이제 또삼이 태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 공심체 찬양을 하더라고. 그 정도인가? 이러면서 이제 한번 시켜봤는데 확실히 맛있네요. 소스는 뭐 이제 듣기로는 지금 뭐 굴소스 치킨 스톡 뭐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맛없을 수가 없지. 이 굴소스도 그렇고 그냥 스톡 두 개를 그냥 때려 넣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아, 내가 좀 고기 먹긴 좀 그런데 그렇다고 채식주의자는 아니야. 그러면 먹어볼 만한. 약간 고기는 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고기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콩고기 같은 거 먹느니 아 이게 차라리 나 맛있음으로 따지면.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가게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좀 있겠지만 먹을 만하네. 이거 가격은 아마 이게 얼마였지? 공심채 볶음이 11,000원이고 이 무끄러비 15,000원이었거든? 아 그랬나? 아직 기억이 안 나네. 아니다, 할인받아서 9,900원이었다 야, 할인받아서 만원? 만원? 그냥 가격은 이제 무난한 가격 그냥. 그리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약간 그 정도. 뭐 배달 음식이 다 그렇죠. 아. 근데 묵그럽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먹을 돈으로 탕수육 시키는 게 나을 듯. 내 취향은 아니야 일단.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또. 특징이 그 오돌뼈랑 말린 껍데기가 들어있는데 그 식감이 되게 질겨. 그리고 약간 기름짐. 이거 그만 먹자 일단. 이거 일단 캡을 해놓고 근데 내가 요즘 좀 덜 기름지게 먹고 살다 보니까 어 이거 엄청 기름지게 느껴지네.
아, 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라면 끓일 때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하나씩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국물용으로. 왜냐면 이게 이제 삼겹살을 튀긴 거라서 약간 감칠맛 낼 때 이제 라면에 하나씩 넣으면 딱 될 것 같은데. 국거리용 튀김. 나쁘지 않아. 근데 요거 한 번쯤 먹어보면 한 것 같아요. 요 공심채 궁금하면 뭐 먹어볼 만한 정도? 야, 모닝글로리 맞아.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가 공심채야. 아쉬운 건 양이 약간 적어. 양이 적은 게 살짝 아쉽긴 해. 이게 좀 비싼 야채인가? 이 공심채에 들어가는 야채가? 야, 요새 야채 값이 올라서? 싸? 약간 그 외국 음식 프리미엄인가? 일단 맛은 있어요.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심채 찬양의 이유를 알 것 같아. 찬양할 만해. 무끄럽은 기대보단 별로. 이거 먹느니 탕수육 먹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뭔가 그 좀 질긴 딱딱한 껍데기나 뭐 오돌뼈가 들어있는 튀김도 괜찮다. 아, 그러니까 약간 기름지고 오돌뼈와 딱딱한 껍데기가 들어있는 튀김도 괜찮다면은 무끄럽이 괜찮을 수 있는데 내 입맛은 아니야. 일단 요건 치우고 봅시다. 치우고